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게 된것 같습니다. 뭐 20주년 태극기 날리면 20주년 재개봉한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마음속으로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고요. 저도 뭐 감독님과 마찬가지로 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보실까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아마 여기 오늘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예전에 영화를 그 당시에 개봉 당시에 보셨던 분들이 지금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뭐 그때 그런 느낌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태극기 휘날리면에는 또 굉장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 영화 역사상 두 번째로 천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입니다. 천만이라는 기록은 지금도 굉장히 대기록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 돌파하셨을 당시에 어떤 마음이셨는지 여쭙고 싶어요. 지금 이제 생각나는 그 장면은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촬영이 굉장히 고되고 길고 또뭐막 그러면서 이제 조금 지쳐갈 때쯤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당연히 필름으로 찍은 영화였고 뭐 지금은 요즘은 막 현장 편집서부터 그날 촬영한 것들의 어떤 분위기나 느낌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당일에 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뭐몇달 정도 이렇게 촬영을 해도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이런 불안감들이 지금보다 훨씬 컸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럴 때쯤 제 기억에 한번 이제 현장으로 지금까지 찍어놨던 어떤 장면들이 이제 작업한 것들을 현장에서 모든 스태프들이 다 모여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걸 보고 나서 모두가 다막 환호하면서 박수치고 우리가 다잘 가고 있다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게 들면서 그 이후로 굉장히 힘내면서 또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관객들이 이 영화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기대 이상으로 되게 좋아해 주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당시에 뭐 이제 뭐그 블록버스터 한국형 블록버스터 이제 이런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는데 뭐 감독님께서 하셨던 뭐 쉬리가 이제 뭐 가장 큰 계기가 되었었던 것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100억 넘는 제작비라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거대한 제작비였었죠. 근데 그런 걸 이제 뭐 주연 배우로서도 그렇고 뭐 감독님이나 뭐또 마찬가지 더 하셨겠지만 그런 걸 이렇게 내심 이제 그런 부담감을 이제 짊어지고 그런 현장의 어떤 주인공으로서 현장에서 해나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날 그때 그 장면들 찍어놓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이렇게 좀 다잡고 힘을 낼수 있었던 그게 지금 갑자기 떠올랐었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현장에서도 후회 없었고 뭐 그런 이제 관객들이나 분들에게 전달이 잘된것 같아서 천만이라는 숫자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숫자였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는 것이 굉장히 좀 믿기지 않는 경험이었었죠. 예.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길 다시 찍고 편집을 할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만약 지금 장동건 배우님께 다시 태극기 휘날리며 캐스팅 제의가 들어온다면 진태역에 한번더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못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때는 정말 지금 이제 결과를 아니까 현장 이게 뭐 어떤 영화의 성과로서의 결과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뭐 현장이 어떨지 뭐가 어떨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막 부딪혀가면서 할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또뭐 그런 점은 있죠.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어쨌든 영화가 만드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것들 또뭐 안전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좋아졌으니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우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